허접한 지하철 안.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타자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양보를 하려는 이유가 저마다 다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게 올바른 일이지. 아,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리를 양보해야겠어.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어차피 다음 역에서 내릴 거니까 양보해야지. 양보를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의 생각은 모두 도덕적인 행위일까요?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오직 노인을 공경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 사람만의 행동을 도덕적 행위라 판단합니다. 칸트는 오직 의무와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죠. 인간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바로 행위의 결과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를 중요시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죠. 칸트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행위가 있으며 도덕적인 동기는 오직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의식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결과의 유용성을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 결과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았는데요.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칸트는 정언명령과 대비되는 가언명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리를 양보하거나 다음 역에서 내릴 거니까 양보하는 것처럼 조건이 붙는 것, 무언가의 수단이 되는 것이 가언명령입니다. 가언명령에 따른 행동은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직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으며 인격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은 한 개인을 수단만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행위의 동기는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